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미르엠 클로스베타 잘 즐기고 계신가요? 게임의 평가와는 별개로 접속도 안 되고 튕기고 멈추고 잦은 점검까지 제대로 즐겨보질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 영물 선택할 때 무척 궁금했었는데요. 영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 파괴, 마력, 마법, 또 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전사 캐릭으로 시작해서 그냥 파괴로 선택했는데, 도사 부캐를 키워보다 보니까, 도사는 원거리 마법 공격을 하니까 왠지 마력이나 마법을 올려야 할것 같은 거예요. 궁금해서 술사 캐릭도 하나 키워봤어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괴. 전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도사의 무공 설명을 보시면, 파괴의 영향을 받아 피해를 준다고 쓰여져 있죠. 모션으로 봤을 땐 마법 공격을 하는 것 같지만 파괴 적용이 됩니다. 도력. 도사가 소환하는 나찰의 공격력에 영향을 줍니다. 무공 설명에 정확한 적용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력. 캐릭터 기본 정보를 눌러보시면 HP는 체력, MP는 마력으로 표기됩니다. 마법. 전사 도사만 키워서 몰랐던 부분인데, 만다라의 공격형 맥점에 파괴 대신 마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무공 정보에도 마법의 영향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모를 땐 답답한 기본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